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NBA.com 파워랭킹 순위입니다. 1위 보스턴, 2위 뉴올리언즈, 3위 밀워키, 4위 멤피스, 5위 클리블랜드 순위네요. NBA.com 동서부 2주위 선수로 조엘 엠비드와 자이언 윌리엄슨이 선정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 구단은 보얀 보그다노비치를 보내는 대신 레이커스가 제시한 러셀 웨스트브룩 1라운드 보호픽 오퍼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레이커스가 1라운드 비보호픽을 오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그다노비치는 디트로이트에 남을 거라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군요. 레이커스는 이외에도 에반 포니에, 캠 레디쉬에 대해 뉴욕 측에 트레이드 문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케이드 커닝엄이 왼쪽 정강이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이는 시즌 아웃이 불가피하다고 하네요. 23-24 시즌 트레이닝 캠프쯤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티븐 잭슨은 2010년 샬럿 시절 당시 마이클 조던이 샬럿의 세컨 유닛들을 이끌고 주전 라인업을 이겼을 정도로 당시 샬럿의 라인업은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카멜로 앤서니의 아들이 처음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고 하네요. 20년 전 르브론과 앤서니의 매치업을 재현하게 되다니 세월 참 빠르네요. 시카고전 연장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애틀랜타. 그런데 당시 트레이 영이 공을 관중석에 던졌고 이 행위로 2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은 현재 허리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군요. 존 콜린스에게 현재 관심 있는 팀은 유타, 워싱턴, 브루클린, 댈러스 등이 있다고 하네요. 자모란트가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게리 페이튼 2세의 복귀가 1에서 2주 내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군요. 제이 크라우더를 놓고 피닉스, 밀워키, 휴스턴이 삼각 트레이드를 논의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